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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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못하는 웬만해 기분 곽희주의 타이밍 스테보의 주목 철벽이 언제부터 자, 저희가 이번에도 수원 삼성 블루윙즈 자체 청백전 중계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네.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네, 네.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머리카락이 날리진 않는데 진짜 아까는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날릴 정도로 네. 저희가 지난주에 왔을 때도 약간 쌀쌀함을 느꼈거든요. 그쵸, 햇빛은 그쵸. 이제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만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춥다라는 느낌을 지난주에도 받았는데 네. 아,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조금 추워졌습니다. 아, 굉장히 네. 춥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네. 유니폼이 이게 반팔이고 안에 긴팔까지 입었는데 아, 이걸 딱 보여드리고 네. 싶었어요. 진짜. 이것만 네. 입고 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위에 겉옷을 입었는데 지금 마이크로 바람 소리가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 네. 이 부분 조금 이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원래 유니폼이 K리그에서도 이쁘기로 좀 손꼽히는 팀인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 이렇게 황금 패치를 달고 있는 또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아, 네. 확실히 참 예쁘다라는 그쵸. 생각도 더 들고요. 선수들이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네요. 아, 지금 고생해 주시는 우리 카메라맨 분들 저 위에가 더 춥거든요, 지금. 그럼요. 예. 저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 찍어 주시고 계신데 예.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에 여러분께 그나마 이제 축구에 대한 재미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수들도 K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팬들을 만나야 하는 이 시간 자체가 네.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선수들 네. 입장에서도 좀 빠르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리가 돼가지고 빠르게 팬들과 한번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자체 연습 경기가 생기게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선수분들과 뭐 팬분들 모두 조금 만족을 할 수는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수들도 이거 지난 경기에 일단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자체 청백전 하면서 뭔가 많이 느낀 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생방송으로 또 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뭐 직접 소통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이 자기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진짜 정말로 바람이 정말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예, 자료를 보면서 조금 중계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진짜. 예. 뭐 자료를 뭐 안 봐도 되지 않겠어요? 네네네네. 선수들의 플레이 보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경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팬들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1대0이었고 한 골밖에 나오지 않았고 팬분들 입장에서는 참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기력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또 자체적으로 평가전 두 번째 경기니까 더 좋은 경기력을 조금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수들도 뭐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긴장도 약간 풀어졌을 테고 그렇죠. 지난 경기보다 확실하게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희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얼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수들이 좀 편안해 보여요. 인터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경기 전 인터뷰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경기에서 유일하게 골을 또 넣어줬던 명준재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경기에서 유일하게 골도 넣었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 MVP가 됐는데 지난 경기 이후에 이제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이제 K리그가 연기가 계속되면서 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희 선수들이 다 이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 시즌이 이제 연기가 됐고 그래도 이제 이런 기회가 있어서 팬들에게 이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K리그가 개막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팬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오늘도 이제 뛰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보고 계신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즌 2패를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그 2패 동안
동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보완해서 K리그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전에 지난 경기에서 골을 유일하게 넣었던 명준대 선수를 만나봤고요. 지금 바로 청백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길레온이 또 나와줬어요. 입에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나와주는 아길레온 선수가 아니라 아길레온 우리 반장님. 네. 네, 반장님이죠. 저희가 그 얘기를 또 해드려야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에 관련이 돼 있는 분들 오늘 또 출입하기 전에 열 체크하고 방문 기록도 이제 남기게 됐는데 네. 머리가 금세 산발이 됐네요.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 자꾸 올라오네. 태풍이라 가지고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께 이 연습 경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난 경기 장면이죠? 지난 경기 골 장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주고 흘려주고. 좋은 플레이였죠. 명준재 두 번 툭 치고 오른발. 이제 저 각도에서 안쪽으로 접어들어올 때 이제 크게 두 코스를 노릴 수 있는데 바깥쪽으로 이제 먼 쪽으로 감아차거나 이제 안쪽으로 이제 찔러넣는 타이밍인데 사실 먼 쪽으로 감아차는 선택을 대체로 많이 하죠. 네네. 근데 안쪽으로 이제 때려넣는 슈팅은 본인이 이제 슈팅에 대한 정확도라던가 좀 자신감이 있을 때 조금 나오는 상태가 많은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블루팀의 라인업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한석희, 유주환 선수가 3톱을 형성하고 있고요. 홍철, 고승범, 이종성, 명준재 선수가 2선에 양상민, 민상기, 조성진 선수가 3백, 양형모 선수가 골키퍼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4-3 포메이션으로 블루팀은 나서게 되는데요. 양상민 선수와 민성기 선수 그리고 조성진 선수 이렇게 3백의 움직임을 조금 블루팀에서는 중점적으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윗선에 뭐 이종성 선수와 고승범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고 좌우에 명준재 선수, 홍철 선수가 얼마나 공격 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올라가 주는지 또 수비 상황에서는 얼마나 조금 빠르게 내려와서 5백이 구축이 되는지 이런 속도감 있는 속도를 스피드 있는 이 수비에서의 모습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이어서 수원 삼성의 화이트 팀입니다. 안창기 골키퍼, 김태환, 이용혁, 이풍현, 이상민, 박상혁, 송진규, 한희건 선수가 나왔고요. 전방에는 오형규, 크르피치, 임상엽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블루팀과 화이트 팀의 포메이션 자체는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블루팀은 3백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제 그렇죠. 화이트 팀이 4백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화이트 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목받는 선수는 크르피치 선수가 맞죠, 될 것 같아요. 맞죠. 예. 지난 자체 연습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않았다가 이제 오늘 경기는 선발로 나서게 되는데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조금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좌우로 부드럽게 터치 이후에 빠른 템포로 슈팅을 좀 잘 가져가더라고요. 부드럽게. 그런 모습을 조금 팬들도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실제 이 경기에서도 나오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팬분들의 입장에서도 크르피치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고 지금 선수들이 이제 입장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곧 선수들이 입장을 하겠고 자체 청백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내주는 사인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청팀이 이긴다, 백팀이 이긴다 벌써부터 이제 팬분들은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라인업과 보고서 한번 팬분들끼리 내기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자체 경기다 보니까 예측. 사실 어느 팀이 이기는지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죠. 또 재미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청백전이고 이 자체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운동회가 좀 생각이 나요. 아 맞다. 그러네요. 청팀 백팀 던져야 되고 그렇죠. 그 막 그 모래주머니 던져가지고 터뜨리고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어달리기도 좀 하고 선수들이 또 그때의 우리가 즐겼던 그 추억처럼 또 재미있는 경기를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K리그 주 부심들이 와서 이제 또 심판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주보다는 그렇죠. 이제 경기의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더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주부심이 완전하게 이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구단 직원분들께서 아마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때 좀 약간 냉정하지 못한 것도 있었죠. 근데 사실. 보니까 코인토스도 있고 임상엽 선수, 홍철 선수가 오늘 백팀과 청팀 각각 주장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난 경기보다 약간 시즌 경기처럼 조금 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 역시나 이제 그 저희 이제
이 카메라 감독님도 크레피치 선수를 원샷으로 지금 잡아주고 있는데 네. 크레피치 선수가 그만큼이나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선수이기도 하고 네. 또 궁금한 선수이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가장 관심이 많이 가죠. 예. 좌우에 크레피치 선수, 좌우에 오형규 선수, 임상엽 선수가 배치가 됐고 그 밑에 박상혁과 한익원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네네. 백팀은 앞서 청팀은 이제 수비 쪽에서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 재밌겠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백팀은 이 공격 쪽에서 좌우 선수들과 크레피치 그리고 방칸 밑에 선수들이 어떤 콤비네이션 전을 보여주는지 또 크루피치 선수가 전방에서 뭐 타겟터의 역할을 보여줄지 아니면 포초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이런 점도 실제로 보면서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뭐 해외 영상이랑 이런 이 크루피치 선수의 플레이를 미리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포스트 플레이가 능한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타가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포초로서의 이 골잡이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에 반하는 크루피치 선수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백팀과 청팀의 대결이 이제 시작됐고요. 왼쪽이 백팀이고 오른쪽이 청팀입니다. 오늘 자체 청백전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용혁 선수와 이풍현 선수가 백팀의 4백라인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용혁 선수와 이풍현 선수 모두 정말 예, 손 팬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특히나 이용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에 워낙 이제 수원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수원 팬들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과연 K리그 1에서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예. 예, 그런 또 기대를 하시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지난 경기에서 전반전은 좀 팽팽한 양상으로 가다가 전반전에 백팀이 골을 넣은 이후에 후반전에 백팀이 좀 내려앉는 양상 이런 양상으로 경기가 전개됐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오늘 경기는 예, 조금 더 좀 재미를 위해서 서로 조금 맞붙는 네. 그런 모습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 두 팀이 3백과 4백이라는 다른 포지션, 그렇죠. 다른 포메이션을 들고 왔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예, 공수에서 지금 화면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골키퍼 양영욱 골키퍼 곡을 잡았을 때 왼쪽 윙백의 홍철 선수는 이미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공격적인 위치에서 공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자, 짧게 받아주고 다시 한번 중앙. 예. 지난 경기 한석희 선수가 정말 매력 어필을 많이 했죠. 엄청난 매력 어필이었죠. 자, 측면까지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 걸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로잉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지난 경기에서 청팀 물론 이제 선수들이 지난 경기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이 측면 공격이 조금 더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경기에서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 방송으로 중계가 되는 자체 첫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폼이 다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일주일의 시간이 더 있었고 일주일이면 사실 1라운드와 2라운드 이 시기와 딱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나은 경기력을 좀 기대를 해보죠. 예. 네. 자, 홍철 선수 쪽으로 이어집니다. 예. 역시 홍철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이미 올라와 있고요. 고동범 예. 선수와 이종성 선수가 그 뒷선에서 패스 배급해주면서 일단 오른쪽 전환을 시켜주면서 패스의 흐름도 좀 살려주는 모습이고요. 네네. 그리고 날씨가 물론 이제 바람은 지난 경기 때보다 많이 불고 있습니다만 기온 자체는 좀 높아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뛰기는 굉장히 뛰기 좋죠. 예. 뛰기 좋죠. 몸풀기도 굉장히 좋고. 앞박에서 김민우 벗어나면서 한석희가 오른쪽으로. 네. 지금 패스 자체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청팀인데요. 네. 일단 김민우 선수와 한석희 선수가 이제 중앙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볼을 예쁘게 잘 차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예, 중앙에서의 콤비네이션도 기대를 해봄직하네요. 네. 자, 계속해서 청팀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상민이 뒤쪽으로 내줬고요. 양상민 선수와 민상기 선수 오늘 3백의 이 스토퍼와 이제 중앙 수비로 나서고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시즌 중에도 굉장히 중용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죠. 네네. 자, 일단 천천히 계속해서 볼을 잘 간수해내고 있는 청팀입니다. 자, 양상민 선수가 왼발로 반대쪽 전환. 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양상민 선수가 뭐 4백이든 3백이든 중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예. 네, 반대편으로 좀 길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일단 청팀이 경기 네. 초반부터 흐름을 가져오고 있고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일단 측면 공격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청팀입니다.
자 이번에 백팀의 반격입니다. 네. 박상혁 선수도 지난 경기 한석희 선수 못지않게 많은 또 볼터치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런 것들이 많이 녹여져서 나왔던 지난 경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자 송진규 선수 로빙 크래피치 쪽이었는데 예. 연결되지 않았고 다시 갑니다. 아, 자 높은 위치에서 잘 끊어냈습니다. 네. 컷백 나간 것 같아요. 예. 예. 자 임상엽 선수의 킥이 나가기 전에 공이 이미 벗어났고요. 이제 바람이 좀 덜 부네요. 예, 아까보다는. 아, 말 하자마자 다시 부네요. 네. 예. 바람이 지금 계속해서 좀 불고 있어서. 백팀에서 청팀 쪽으로 조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그쵸, 그쵸, 청팀 그쵸. 쪽이 전진 패스를 시도할 때는 조금 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아 백팀이 전방 압박 굉장히 한번 세게 거네요. 그렇네요. 예. 예. 크로스 올려줍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한용원 선수가 반대쪽에 임상엽 선수를 보고 오픈한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게 됐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청팀은 3백 그리고 네. 백팀은 4백입니다. 순간 좀 말씀 트린다며 이러는 줄 알고 무슨 얘기 하나 했어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자 오른쪽 측면 백팀은 압박이 굉장히 세네요. 그렇네요. 예. 전방 압박을 박상혁 선수가 측면으로 네,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상대 공격 끊어주고 한번 들어가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의 청팀이 예. 이 압박을 또 어떻게 뚫어내는지. 그러면 더더욱 이제 양상민 선수의 이 첫 패스가 중요했는데 아, 예. 예, 걸렸네요. 그렇네요. 지금은 뭐 양상민 선수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전방에서 조금 더 뭐 내려와서 받아주거나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양상민 선수가 패스를 줄 선택지가 좀 다양한 게 더 좋았죠. 그렇죠. 예. 백팀이 또 여유가 느껴지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청팀도 압박을 가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크리피치 가슴으로 떨궈놓고 다시? 아, 지금은 예. 예, 반칙이 아니죠? 예. 네네 아닙니다. 몸싸움이 좋아요 확실히. 예. 탄탄합니다. 박상혁 자 다시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 좋은 플레이였어요. 예, 이상민 선수. 예. 풀백들도 굉장히 지금 전진이 많이 돼 있는 백팀인데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뭐 뒤로 가서 안정적으로 후방에서 빌드업 다시 거쳐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자신감이 있으면은 사실 풀백에 1대1 돌파가 됐을 때 이 공격 쪽에서 얻는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크로스라던가 뒤쪽으로 내줘서 중거리 슛을 노릴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이상민 선수의 지금 이제 과감한 돌파는 좋았고요. 아, 프리킥 조금 짧았어요. 예. 킥 정확도는 아쉬웠죠.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만 이번에도 조금 짧았어요. 예. 지난 경기에 비해서 확실히 크리피치 선수가 있다 보니까 예, 크로스를 자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 청팀의 반격이 시작되나요?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두 팀 모두 현재까지 뭐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아직은 세밀한 플레이는 떨어지고요. 네,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어갈까 봐 제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저번에 이제 그 인이어의 그 딸그락 소리 때문에 네. 아,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거슬린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소리는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크게 혼내가지고 이제 마이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치분들도 이상민 선수가 올라갈 때 잘 올라왔다고. 네네. 네. 아 뒤에서 밀었어요 이번에 반칙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자주 나왔을 때 골도 확실하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뭐 점유율 높고 슈팅 숫자 높다고 축구가 뭐 이기는 스포츠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경기는 확실한 이 피니시가 필요하다. 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청팀도 단위 압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백팀이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가다가 아우 좋은 압박이었죠. 예. 오, 야, 굉장히 빨라요 한석희. 어 투지도 있고요. 예. 사실 지공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팀이 물론 좋은 팀입니다만은 이렇게 상대에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걸어서 상대의 후방에서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그 상황에서 간결하게 골 넣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 산석희 선수가 지금 보여줬던 전방에서의 이 압박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 시즌 중에 이제 타팀을 상대로 이런 게 나왔으면 아, 굉장한 허슬 플레이죠. 그렇죠. 예. 예. 지금 한석희 선수가 지금은 안창기 골키퍼가 오른발로 킥을 처리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가능했던 플레이였고요. 예. 예. 백팀은 전방에 크르피치 선수가 있고 청팀은 전방에 한석희 선수가 있고 이 두 선수의 체격 조건에서의 차이에서부터 어떤 공격을 하게 될지가 확실히 뻔히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에서 현재까지 백팀은 크로스를 시도해서 크르피치 선수의 머리 쪽을 겨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세밀함이 떨어지고 반면에 청팀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세밀함은 떨어지지만 한석희 선수가 전방에 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강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예. 그런 점이 이제 세밀함이 더 더해져야 되겠죠. 물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저번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은 팀이 경기를 나눠서 하고 있지만 다른 팀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예. 특색은 다릅니다. 지금 선수들, 그러니까 이 청팀 백팀이 추구하는 공격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코치분들이 이렇게 라인업을 괜히 짠 게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풀백들과 센터백의 홈 그리고 윙백의 윙백과 쓰리백의 홈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어떻게 좀 거쳐가는지를 선수의 개개인 컬러에 맞춰서 조금 짠 모습이거든요. 오, 잘 흘려줬어요. 한석희. 아, 한석희 선수 정말 아 지금은 네. 예, 아쉽네요. 예.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역습을 올라가 자, 역습 올라갑니다. 이상엽 지난 경기도 이 빠른 속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아,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헤더!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 골이 나왔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아, 오른쪽 측면에서 아, 정말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 반대편에 있었던 아, 헤더. 오형규 선수의 헤딩 득점이었는데 예. 지금 측면에서 임상엽 선수가 침착하게 안쪽으로 들어온 것도 너무 좋았고 박스 안쪽에 3, 4명의 이 공격수들이 가담이 됐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도 좀 마크가 쉽지 않았던 상황 먼 쪽 보고 아 임상엽 선수가 잘 줬습니다. 네. 아 정말 잘 쳤어요. 네. 급식규죠 급식규. 예. 아 정말 아 멋진 골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1대 0으로 선수의 다이빙 헤딩. 네. 네.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백팀이 먼저 앞서 네.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저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클럽하우스 급식을 먹었는데 예 맛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 힘을 받지 않았을까. 아 멀거리. 아, 그대로 슈팅. 예. 자 몸으로 막아냈고 아직 오승범 선수가 예.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도는 좋았습니다. 홍철의 크로스입니다. 반대편으로 가는데요. 헤딩. 이번에 조금 아쉬웠고요. 네. 아 이렇게 수비와도 이제 맞고 나갔군요. 네. 김태원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 높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팀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청팀에는 조성진 선수가 있으니까요. 민상기 선수와 조성진 선수 모두 박스 안쪽에 있고요.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짧게 가고 자, 흘렀고 헤더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예, 조성진 선수의 머리까지 맞았는데요. 자 그래도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를 뭐 시청자분들도 듣지만 이제 중계차 안에 있는 이제 PD 분들도 듣잖아요. 오디오 감독님이 듣고 계신다면은 지금 윤영주 캐스터의 목소리가 저한테 너무 크게 들어오는데 이거 좀 조정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골 넣은 이후에 샤우팅을 크게 해서 그런가 예, 마이크가 이제 혈 뚫리듯이 뻥 뚫렸어요. 예. 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네네. 자, 중앙에서 싸움이 치열하고요. 아, 지금 태클 이후에 후속 동작 좋았습니다. 네. 자, 지금 수비 쪽에서 오른쪽 임상엽 선수가 받아줬고요. 예. 지금은 임상엽 선수가 이 위치까지 내려왔던 이유는 이상민 선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수비 쪽에서 뭐 커버라던가 빌드업에서의 이 패스 주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임상현 선수가 내려왔던 거고요. 네. 전술적인 움직임이죠. 이런 움직임은. 그리고 여기에서 임상현 선수가 지금 마치 프리롤처럼 이제 왼쪽으로 가서 공격 숫자를 늘려줬는데 이렇게 공격 숫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임상현 선수라던가 다른 이제 마크가 비어있는 선수를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또 콤비네이션이 나와야겠죠. 네. 네, 해설자들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계도 하고 소통도 하고 네. 다 했네. 일석이조에 저희 듀오니까 또 예.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합니다. 한 번에 띄워줬는데 뭐 채팅창에도 나옵니다만 지난 경기에 보여줬던 한희권 선수, 임상현 선수 움직임보다 저는 오늘 경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왼쪽 측면으로 홍철 쪽을 바라봤는데요. 네. 그 채팅에 그런 얘기가 있네요. 크르피치 선수 이제 이따가 골 넣으면 이 선수의 국적은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입니다. 한번 해드릴까요? 예. 한번 해주세요. 네, 이따 크르피치 들어가면 하겠습니다. 골 넣으면 돼. 자, 왼쪽에서 프리킥 기회. 좋은 위치예요. 예, 염기훈 선수가 벤치에 있는 상황에서는 역시 왼발하면 홍철이죠. 예. 지난 경기보다는 확실히 좀 템포가 빠르고 재미있는 예. 것 같아요. 예. 홍철의 프리킥. 낮고 헤딩. 한석희 선수가 안쪽으로 지금 잘라 들어오면서 오히려 멀리에 이제 있는 장신 선수들을 노리기보다는 잘라 들어갔던 한석희를 노렸던 홍철 선수, 한석희 선수의 호흡이었고요. 지난번에 감독님 인터뷰는 저희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인터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이제 구단에서 사정이 생기면 저희는 이제 통보를 받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네. 예, 저희는 정확한 이제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네, 힘이 없습니다. 예. 예. 그대로 홀려보냈습니다. 네. 네, 오늘 심판은 진짜 심판들이죠? 네, 캐릭터 심판분들이죠. 네. 저번 경기도 뭐 가짜는 아니었어요. 네. 자, 김민우가 헤딩 짧게 받아주고 고승범이 김민우에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민우와 한석현 선수가 중앙에 있다는 것은 고승범 선수까지 앞서의 호흡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좁은 지역에서도 이제 워낙 또 볼을 예쁘게 잘 차는 선수들이니까. 네. 네. 자, 크르피치가 버텨주면서 다시 중앙으로. 오늘도 유니폼 입었습니다. 근데 추워가지고 예. 이제 겉옷까지 입고 있죠. 아, 공간으로 나와줬는데요. 크로스까지. 라인을 좀 벗어난 것 예. 같아요. 네, 전에 패스가 조금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클럽하우스 메뉴요? 식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육.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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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쌈 나왔죠, 보쌈. 예. 보쌈. 네. 그리고 생선 구이도 있었고. 예. 아유, 맛있어요. 네. 항상 여기서 밥 먹고 싶네. 네. 좋아요. 엄마 밥 같고. 네. 예. 오영규 선수가 많이 먹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운동 선수들은 식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뭐 야구, 축구, 농구 다 가봤지만 정말 식단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메슬로우의 이 5대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식욕이라는 것을 충족시킬 때 선수들의 이 경기력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성취욕이 가장 높은 단계인데 아닌가요? 네. 맞나? 맞을 거예요. 성취욕이 그 요즘에 그 게임 동물의 숲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동물의 숲이 메슬로우의 이 5대 욕구를 5단계 욕구를 굉장히 많이 건드려서 인기 있다 이런 또 기사를 제가 봐가지고요. 예. 자 오른쪽 측면으로. 네. 아 개인적으로 크리피치 선수 쪽으로 그쵸. 좀, 네. 예. 발 밑으로도 한번 줘서 중앙에서 다시 측면으로 풀어나온 모습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네. 예. 그래도 압박을 예, 적극적으로 걸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은 K리그에서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워낙 단위적으로 많이 뛰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수 한 명이 압박 안 하면은 아래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패스 서주간에 사인이 좀 맞지 않았어요? 네. 한석희 선수와 홍철 선수가 조금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 1대0으로 오늘도 백팀이 한 점을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 20분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딱볼로 깔아줬는데 패스 짜리로 네. 말았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 임상엽 선수죠. 네. 뭐 저희한테는 대부분 선수들이 다 친절하죠. 팬분들한테도 친절한 것처럼. 네네. 아 박은익료는 저 예전에 K리그 챌린지 때부터 봤었어요. 예. 자 이종성에게 밀어주고 오른쪽 전환. 아 전부 압박 좋았죠. 네. 뺏기더라도 이렇게 뺏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확실히 고승범 선수의 이 장점이 확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상민 선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 쉽게 넘겨주면 안 되죠. 청팀은. 예. 아 중앙으로 가는 콤비네이션. 이렇게 되면 이제 예. 역습을 당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잘라냈습니다. 네. 그럴 때 역할은 역시나 이종성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예. 예. 예. 예 공간 넓은 쪽으로 가야 되고 크루피치는 야 이 위치까지 내려와서 압박 좋아요. 예. 아, 돌아서면서 다 뒤쪽으로 내줬고 아 좋은 패스 아, 이종성 예. 예. 홍철 짧게 네 이제 코치분들이 이제 백팀 수비수들에게 기다리라고 지금 청팀이 이제 잘게 잘 썰어 들어와도 기다리면서 이제 침착하게 수비하게 되면은 네. 막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죠. 지금은 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레피치 선수가 수비할 때 수비 가담을 좀 해줬다는 네. 거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백팀은 최전방이랑 최후방이랑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네네. 네. 청팀이 워낙 이제 중앙에서 세밀하게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공간을 좁히면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청팀은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고 백팀은 그 상황을 조금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 진짜 또 예, 연습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훈련을 하고 있다 네. 무엇으로 훈련을 하는지가 저희가 또 눈에 띄게 좀 볼 수 있는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길게 여기에서 한번 역습으로 아 좋은 패스 한번 나올 만한데요. 김민우가 넘어졌는데요. 네, 지금 송중기 선수의 판치기죠. 빠르게 갑니다. 프리킥 빠르게 갑니다. 홍철 쪽으로 아 지금 임상엽 선수도 많이 내려왔고 예. 아 백팀 선수들 임상엽 크루피치 어 좋아요. 박스 안쪽 아, 꺾어주긴 했는데 예.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예. 청팀 아 지금 양상민 선수 패스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측면으로 가거나 침투 패스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예. 자 크루피치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안창기 선수의 앞서 이제 선방에 나왔는데 안창기 선수는 지난해였죠? 아 올해였죠? 올해 또 방콕 23세 대표팀과도 이제 함께 했었죠. 물론 경기는 송공근 골키퍼가 다 나오다 보니까 나오지 못했지만 안창기 골키퍼도 이제 연습을 통해서 많은 이제 훈련에서 도움이 됐을 거고요. 네. 아 지금 그 헤이디님이 우리 집 아파트 위에서 관람 중이라고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지금 계속해서 스토퍼인 양상민 선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홍철 선수가 받아줬고요. 아파트 말씀하시니까 정말 매매가 얼마인가요? 전세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기죠.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김민우 선수는
예, 박상현 선수와 송중기 선수 사이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두 가지 효과를 조금 볼 수가 있겠어. 본인이 받았을 때 그 위치에서 다시 공격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김민호 선수가 중앙으로 왔을 때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들이 김민호 선수를 시야 앞에 두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측면 쪽으로의 이제 공간을 본인이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네. 네. 앞서 고승범 선수의 슈팅 안창기 골키퍼가 잘 나와서 예, 각을 잘 줄여줬네요. 지금 저분인가요? 예, 누군가 보고 계시는데요? 예. 그런가요? 예. 아 지금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네. 아, 카메라 감독님이 정말 센스 있게 또 한 분을 네. 잡아두셨어요 저기. 네. 아. 저분이 맞다면 또 아주 또 머리 위로 하트 한번 해주세요. 예. 아 재밌네요. 헤딩 경합. 아 크리피치 선수 쪽으로는 패스가 지금은 아직 예, 많이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백팀이 지금 청팀의 기세에 조금 밀렸다고 봐야겠죠. 네. 예, 계속 내려앉아서 일단 자리 잡으면서 수비를 펼치고 있는 백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리피치 선수가 많은 터치를 가져갈 수 없고요. 아 양성민 선수는 많이 올라오네요. 예. 네. 반대편으로 조금 크로스가 길긴 했습니다. 네. 아 진짜 카메라 감독님 센스가 정말 대단하시네. 네. 아 진짜. 어우. 자 크리피치 쪽으로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크리피치 쪽에서 뭔가 이 공격의 루트가 좀 이렇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롱볼보다는 발 밑으로 줘서 버티는 이 시간이 조금 나와야 되겠죠. 네네. 아무래도 크리피치 선수와 그 이선에 있는 한중원 선수, 박상현 선수, 임상엽 선수까지 좀 거리가 있어요. 아직은 예. 내려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백군이 아 백군이래요. 백팀이 예. 청군 백군. 네네네. 아까 운동에 의해서 좀 헷갈렸나 본데.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연습 게임 중계 퀄리티 칭찬합니다. 카메라든 회설이든 아유 감사합니다. 예. 크리피치의 피지컬이요? 에 아까 그렇게 바로 가까이서 못 봤는데 피지컬. 아 상체 굉장히 탄탄해 보이더라고요. 탄탄. 예. 저분도 이제 보고 계시네요. 저 이 테라스에서. 네. 아 저 아파트 좋은데요? 네네네. 매매가 올라가겠네요. 예. 이 방송 이후에 저 집값 좀 오르겠습니다 저기. 네. 네, 저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채팅을 하고 계시겠죠? 자 반대쪽 오픈. 아 임상엽 선수가 사실 홍철 선수 막하기가 쉽지 않은 선수인데요. 네. 예, 잘 막아줬고요. 자 김민호 나오면서 양상민 받아주고 양상민의 크로스.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이런 게 부분 전술이죠. 그렇죠. 홍철 선수가 공을 받고 다시 뒤쪽으로 백했을 때 뒤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동료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 윙백인 홍철 선수가 돌아갔을 때. 예, 왼쪽 스토퍼인 양상민 선수가 올라와서 크로스까지 시도하는 모습. 네. 자, 코너킥 갑니다. 네. 이번에 약간 낮은데. 자, 세컨볼 때립니다. 아우, 예, 담장 넘어갑니다. 펜스를 넘어갑니다. 네. 염기훈 선수도 이제 예, 벤치에 있죠. 그렇죠. 예. 예, 염기훈 선수는 이제 청팀에 벤치에 있고 네. 지난 경기에서는 사실 이 벤치 명단에 선수가 두 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막 중간 중간 막 바꾸고 이랬는데 오늘은 벤치 명단에 이제 여섯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시즌 때랑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헤딩 경합 이번에도 청팀이 볼을 따냈습니다. 아 이종성 선수가 중앙에서 이제 볼 많이 받아주면서 예, 공격 전개 좋죠. 자 이렇게 발 밑으로 아, 크리피치, 갔을 때 크리피치? 공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 아 지금 좋았어요. 근데 빠르게 돈 이후에 오른쪽으로 패스하는 동작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임상현 선수가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팀이 내려앉은 모습이 만약에 이제 시즌 중에도 나오게 된다면 크리피치 선수가 저렇게 전환을 해줄 때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꾸어서 측면 선수들이 네. 올라가는 시간 벌어주고 그리고 크리피치가 이제 측면으로 열어주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죠. 그렇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어요. 네. 이상민 선수의 반칙 김민호 선수가 쓰러졌다 일어났고요. 1대1로 막하기가 쉽지 않은 선수들이 청팀에 더 많아 보여요. 맞아요. 예, 한석기 선수, 네. 김민우 선수, 뭐 홍철 선수. 예.
무게 중심 낮고 이제 공 잘 지켜주는 선수들이죠. 네. 자 여기서 아 맞고 떨어지네요. 자 오른쪽 비어 있는데 이번에도 임상엽이 올라와 네. 있습니다. 자 크리피치 한번 움직임 봐야죠. 네. 크리피치 움직임 봐야죠. 임상엽 아 진짜 방금 붙입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맞춰 가야겠죠. 임상엽 선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올 때 크리피치 선수가 뭐 니어 포스트든 이제 반대쪽 파포스트든 아니면 중앙에서 조금 물러나서 중거리 시기를 잡아주든 이제 선수들 간의 장점도 서로가 조금 알아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예. 합을 잘 맞춰야죠. 그렇죠. 예. 예. 네 오늘은 인이어 자체가 바뀌어서 달그락 소리는 안 날 거예요. 근데 네네네. 바람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조금 이 경기장 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1층이라고 해야 될까? 이 바로 이제 그라운드와 평행인 수평인 곳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앞서 이제 공간이 어떻게 났는지까지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런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피치 선수가 아, 좀 비어있는 공간으로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확실한 거지 임상현 선수가 잡았을 때 크리피치 선수는 이 선택지 다양하게 조금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홍철. 자, 홍철. 자 멀리 봐야 되겠는데요. 낮은 크로스 자, 넘겨놓고 김민호 왼발 슛 김민호 안창기 막아냅니다. 네, 정면이었어요. 어쨌든 연결 과정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확실히 기술력이 좋은 기술적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실 쉽지 않은 플레이였거든요. 중앙에 워낙 이제 이풍현 선수와 이홍익 선수가 높이가 좋은 선수들, 체육권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홍철 선수도 의도적으로 좀 낮게 깔아서 정확함에 좀 집중을 해주는 발밑에 깔아주는 크로스를 시도해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김민호 선수 아쉽네요. 자, 다시 후방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청팀입니다. 완전히 이제 두 팀의 공격의 방식이 지금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예, 지난 경기 때 후반전인과 마찬가지로 좀 주도하고 있는 팀은 청팀이고요. 네. 백팀이 앞서 뭐 이상민 선수와 아, 반대쪽 김태원 선수가 올라갔을 때 이제 하프라인 위쪽까지 올라갔을 때는 백팀도 이제 측면 공간 넓게 사용을 하면서 공격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아 뒷공간 조금 길었습니다. 예. 워낙에 홍철 선수와 명준재 선수가 3백에 이제 윙백을 맡고 있는 두 선수들이 워낙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상민 선수 김태현 선수는 상대적으로 수비를 하러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공간을 좌우 공간 뭐 위아래 공간 넓게 이제 청팀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한적인 이 볼을 가지고 역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예. 아 좋아요. 잘 접고 예. 잘 빼줬습니다. 좁은 이 밀집된 지역에서 잘 빼줬어요. 오른쪽에서 한번 속도가 붙어야 되는데요. 네. 예. 이상민. 좋아요. 자 빠른 패스. 지제 두 줄 수비가 지금 갖춰져 있는 청팀이고요. 주고 들어가는데요. 아 좋아요. 오케이 잘 집어넣었어요. 예. 아 그러나 반칙 선언 되진 않네요. 예. 예. 임상엽 선수가 지금 어깨를 먼저 잘 선점을 했는데요. 예. 백팀은 그래도 임상엽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이 가장 날카로운 것 같아요.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속도는 돋보였던 임상엽 선수인데 네. 뭔가 터치라던 게 이제 둔탁함이 있었거든요. 오늘 네. 경기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완화가 됐고요. 그렇죠. 예. 임상엽 선수가 오른쪽에서 조금 더 살아나야지 뭐 당연한 말이지만 중앙에서 크리피치 선수도 여유 있게 볼을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홍철 선수는 확실히 왼쪽은 든든하네요. 네. 예. 안정감이 느껴져요. 예. 뭐 공수에서 모두요. 예. 자 오른쪽으로 한 번에 보내주는 패스 연결됐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네. 이종성 선수도 지금 적재적소에서 패스 잘 받아주러 워낙 이제 팀에서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네. 어느 쪽에 본인이 가서 패스를 받아줘야 되는지 알고 있고요. 아 지금 1대1 수비 치열해요.
여기는 이제 이 수원 동탄 쪽에 위치한. 아, 잘 풀어놨어요. 좋아요. 아, 존전진 패스. 크루피치. 크루피치 선수가 순간 가속도는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네요. 네. 크루피치 선수가 이제 뭐 슈팅할 만한 그런 기회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한석균 선수도 이제 전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선과 2선을 이어주는 곳에서 패스 받아주고요. 네. 지금 백팀이 워낙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청팀은 이제 후방에서 공을 놀리면서 이제 좌우의 스토퍼들도 조금씩 전진을 하고 그 판칸 위에는 윙백들도 전진을 시키는 모습이죠. 그렇죠. 네. 공격 전개를 이제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 시간을 좀 오절을 가려가는데요. 그렇죠. 이제 홍철을 홍철이 출발하면은 네. 연결이 돼야 되겠죠. 조금 길었습니다. 네. 홍철 맞고 나갔어요. 지금 이제 10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네. 네. 이상민 선수가 몇 분 남았냐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코치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오영규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임상엽의 크로스, 오형규의 다이빙 헤딩 득점. 예. 자, 여기서 아 일단 따냈어요 청팀이. 아, 이종성 선수가 지금도 아.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본 게 뭐냐면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압박해서 공 뺏어내고 속도 붙이면서 올라가면서도 고개 들어가지고 이제 동료 위치 확인하고 그리고 패스까지 딱 줬거든요. 저 위치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습, 가장 필요한 모습을 이종성 선수가 방금 보여줬고요. 네. 예. 자, 지금은 이제 1차 압박을 풀어냈거든요. 네, 크루피치 쪽으로. 예. 크루피치도 지금 입으로 예, 측면으로 나와서 조금 받아줬는데 중앙까지 여기서 한 번 더 연결이 됐으면 백팀 공격이 좀 수월했을 텐데 청팀의 수비 성공이죠, 이렇게 되면은. 백팀 쪽에서도 이제 좀 활발하게 공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예. 정말 이제 지난 경기 후반전과 네.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청팀 선수들 지금 보시면 하프라인 위쪽에서 이미 이제 그렇죠. 좀만 올라오면 네. 압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백팀 아, 선수들 쉽게 예. 못 올라가요. 예. 지금도 빼앗아냈고 이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팀 선수들이 못 올라가는 거겠죠. 지금은 백팀의 이제 빌드 확실한 미스죠. 네. 유주환. 자, 유주환. 중앙으로 내줬고 살짝 뛰어들었습니다. 아, 로빙. 예, 선택은 좀 재치 있게 좋아요. 예. 예. 아, 맞습니다. 예. 이색 위닝에 나왔던 그분이 저입니다. 예. 오늘도 올라가요. 예. 오늘이랑 내일도. 아, 그 이스타 TV 말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예. 개인적으로 뭐 좀 더 나은 선택이라면 뭐 때리는 것도 좋았겠지만 참 이게 본인의 포지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서 이제 게임에서는 그냥 공간 열리면 뭐 누구든 때립니다만 사실 이게 실제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습관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중거리 슛을 원래 잘 안 때리는 선수들은 좀 열려도 좀 머뭇거리는 장면들이 많죠. 예. 자, 이번엔 뒤로 뺐고 여유가 느껴지네요. 네. 네, 청팀 선수들이 급하지 않고 네, 백팀도 왜냐면은 사실 이제 밀려 있을 동안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기세가 좋은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냥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아, 홍철 선수는 뭐 거의 윙포워드죠. 아, 여기서 한번 아, 아쉽네요. 자, 홍철 왼발 슈팅. 안창기가 막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걷어냅니다. 여기서 계속 슈팅을 만들어줘야죠. 수원은 아 수원 다 수원이죠. 예, 예, 예. 아,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아, 백팀이 역습 찬스를 네. 잡았어요. 자, 박상희 왼쪽 한익원 네. 크루피치 들어가는데요. 크루피치 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크루피치 자, 크루피, 쪽으로 크루피치 오, 떴어요. 아,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될 것 같은데 민성기 선수가 아, 쓰러졌단 예.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예. 앞서 홍철의 슈팅 안창기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자,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네. 민상희 선수죠? 아, 지금 백팀의 공격 찬스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예. 네, 크래피치 선수가 마무리 해줬으면 또 어땠을까. 네네네. 그래도 굴절이 된 상황에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유효슈팅 만들어서 골 넣는 겁니다만은 크래피치 선수가 하프 발리도 빠른 타이밍으로 조금 가는 적극성 있는 모습이 있어야죠 공격수는. 네네. 많이 때려야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1500분이 넘게 지금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네, 안창기 골키퍼가 23세 대표팀 멤버죠. 예. 오늘 또 기사가 났죠. 도쿄올림픽 이제 내년에 네네네. 개최가 됩니다만 97년 선수들도 뛸 수 있다고. 민상기 선수가 빠지고 박대원 선수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죠.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자, 중앙으로 자, 홍철 짧게 네. 아, 자, 김민우, 김민우. 지금 박상현 선수도 내려와서 좋은 수비 보여줬고요. 태클 홍철 좋았어요. 아, 지난주랑 달라요. 흘려보내고 네. 아, 때리긴 조금 늦었죠. 예. 지금 명준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돌아가는 선수는 없었고요. 그렇죠. 예. 다시 이제 측면에 홍철. 자, 주고받는 패스. 아, 좋은 리턴. 다시 한번 유주환. 아, 지금은 예. 터치가 조금 아쉬웠어요. 아, 좋아요. 오, 네, 빙글빙글 좋아요. 빙글. 네. 너무 돌다 보면 이제 또 어지럽죠. 네, 달팽이관이 좀 그렇죠. 흔들릴 수가 있죠. 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근데 저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턴이 좋아야 돼요. 그럼요. 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잘 돌아줘야지 이제 상대 압박도 벗어나고 패스까지 이제 뽑아줄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시청자분들이 달팽이관 이런 드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네네. 앞서 이제 송중기 선수가 남이 턴, 빙글빙글 턴. 그렇죠. 아,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공이 씹힌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저 장면에서 이제 발목 부상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한 번에 확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이제 조기 축구 가면 저런 장면 진짜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선수들은 그래도 발목에 이제 테이프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예. 덜 다치겠습니다만 이제 조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그러죠? 테이핑을 사실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예. 아, 오, 좋아요. 자, 이렇게 백팀. 아, 정말 2대0입니다. 진짜 뭐 전광석화 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네. 크르피치 선수라던가 뭐 이풍현과 이용혁 선수가 워낙 높이가 좋은데 먼포스트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청팀 선수들도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거든요. 야, 네. 지금 사실 이 뭐 점유율이라는 이름 집계는 지금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안 나오겠습니다. 점유율은 확실히 밀리고 네, 있어요. 확실히 밀리고 네. 청팀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리고 박상혁 선수 킥 좋아요. 아, 진짜 좋네요. 네. 골 결정력만큼은 네. 오늘 백팀 대단하네요. 박상혁 선수도 지금 니어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붙이는 뚝 떨어지는 예. 체중 실어서 뚝 떨어뜨리는 프리킥 해주고 네. 예. 급식규에 오늘 두 골 두 번째 골 오늘 두 골 모두 오영규 선수가 피니쉬가 좋네요. 그렇네요. 예. 예. 자, 이렇게 백팀이 2대0입니다 이제 백팀의 공격 쪽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청팀은 아쉬운 거는 사실 잘라들어오는 선수들과 빠르게 반응을 해서 경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잘라들어가는 슈팅에 대해서는 이제 경합이 됐을 조금만 되더라도 워낙 원터치로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가면은 공격수들도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방해가 되지 못한 건 아쉽네요. 네. 네. 청팀 입장에서는 공격 쪽에서 뭐 점유도 많이 하고 측면에서 원하는 플레이는 나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콤비네이션이 갈고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자면 백팀이 그런 부분을 다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조금 전에 들어간 박대원 선수, 예. 고승범. 그럴수록 지금 고승범 선수와 이종성 선수가 빨리 받아서 좌우로 전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백팀은 이미 수비수들 위치 다 잡고 지금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좌우로 더 흔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백팀 입장에서는 수비하는 게 계속 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전에 이제 옵사이드가 선언됐고. 네. 아, 순식간이네요. 지금 44분 이제 전반전 끝나갈 때가 다 됐어요. 백팀이 두 골을 넣으면서 오현규 선수가 두 골을 모두 넣었습니다. 네. 오늘은 뭐 1군 2군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백팀 청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뭐 반칙이 되긴 했습니다만 임상엽 선수가 조금 예, 저 위치이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패스를 받아주게끔 이제 동료들이 도와주거나 했어야죠. 그렇죠. 예. 좀 위험한 위치였어요. 예. 자, 그리피치 쪽으로. 아, 아, 버티는 힘은 확실히 있어요. 네. 지금도 떨구려고 하는 움직임. 앞서 오영규 선수의 득점 장면. 네. 아, 두 분이네요. 예, 두 분이 보고 계시네요. 예. 어, 직관과 직관 그 사이에 있는. 네. 직직관. 직직관. 직, 네. 직직관. 아, 직접 집에서 관전하는. 그렇죠. 전환이 돼야죠. 박대원 선수도 그럼 올라가 줘야 되겠죠. 아, 좋아요. 좋은 패스.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아, 자. 아, 옵사이드였네요. 네, 옵사이드긴 예. 했습니다만은 어, 민성희 선수 패스 너무 좋았고. 자, 이렇게 양팀 경기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백팀이 2대 0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백팀은 오늘 확실한 골 결정력을 전반전에 보여줬고 네. 청팀으로서는 좀 후반전에 뭐 비슷하게 주도권을 잡아오면서 골까지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영규 선수가 두 골을 넣게 되면서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김민호, 한석희, 유주환 선수가 3톱을 형성하고 있고요. 홍철, 고승범, 이종성, 명준재 선수가 2선에 양상민, 민상기, 조성진 선수가 3백, 양형모 선수가 골키퍼를 보겠죠. 예. 저도 이제 뭐 해외 영상이랑 이런 크리피치에 이어서 수원 삼성의 화이트 팀입니다. 안창기 골키퍼, 김태환, 이용혁, 이풍현, 이상민, 박상혁, 송진규, 한희건 선수가 나왔고요. 전방에는 오형규, 크리피치, 임상엽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에 반하는 크리피치 선수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백팀과 청팀의 대결이 이제 시작됐고요. 왼쪽이 백팀이고 오른쪽이 청팀입니다. 오늘 방위 압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백팀이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가는 아, 좋은 압박이었죠. 예. 오, 굉장히 빨라 한석희. 어, 투지도 있고요. 예.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역습이 올라가 역습 올라갑니다. 이상엽 지난 경기도 이 빠른 속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아,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헤더!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 골이 나왔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아, 오른쪽 측면에서 아, 정말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 반대편에 있었던 아, 헤더. 오형규 선수의 헤딩 득점이었는데 예. 지금 측면에서 임상엽 선수가 침착하게 안쪽으로 들어온 것도 너무 좋았고 박스 안쪽에 3, 4명의 이 공격수들이 가담이 됐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도 좀 마크가 쉽지 않았던 상황. 먼 쪽 보고 아, 임상엽 선수가 잘 줬습니다. 네. 어, 정말 잘 쳤어요. 네. 급직규죠, 급직규. 예. 아, 정말
아, 멋진 골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임상엽 선수도 많이 내려왔고. 예. 아, 백팀 선수들. 임상엽, 크루피치. 어, 좋아요. 박스 안쪽. 아, 꺾어주긴 했는데. 예. 네. 확실한 거지. 임상엽 선수가 잡았을 때 크루피치 선수는 이 선택지 다양하게 조금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홍철. 자, 홍철. 자, 멀리 봐야 되겠는데요. 크로스. 자, 떨궈놓고 김민호 왼발 슛. 김민호. 안창기 막아냅니다. 네, 정면이었어요. 인정을 하고 근데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아, 홍철 선수는 뭐 거의 윙포드죠. 아, 여기서 한 번. 아, 아쉽네요. 자, 홍철 왼발 슈팅. 안창기가 막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건너냅니다. 여기서 계속 슈팅을 찬스를 네. 잡았어요. 자, 박상희 왼쪽 한이건 네. 크루피치 들어가는데요. 크루피치로 연결이 되나요? 크루피치 자, 크루피치 크루피치 떴어요. 아.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네, 나는 그림 많으니까요. 아, 좋아요! 자, 이렇게 백팀. 아, 정말 진짜 뭐 전광석화 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네. 어, 크루피치 선수라던가 뭐 이풍현과 이용혁 선수가 워낙 높이가 좋은데 먼포스트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청팀 선수들도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거든요. 야, 네. 지금 사실 이 뭐 점유율이라는 이름 집계는 지금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안 나오겠습니다만 점유율은 확실히 밀리고 네, 있어요. 확실히 밀리고 네. 청팀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리고 박상혁 선수 킥 좋아요. 아, 진짜 좋네요. 네. 골 결정력만큼은 네. 오늘 백팀 대단하네요. 박상혁 선수도 지금 니어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붙이는 뚝 떨어지는 예. 네. 어, 체중 실어서 뚝 떨어뜨리는 프리킥 해주고 네. 네, 급식규에 오늘 두 골 두 번째 골 네. 오늘 두 골 모두 오영규 아, 선수가 피니쉬가 좋네요. 그렇네요. 예. 예. 아, 옵사이드였네요. 예, 옵사이드긴 예. 했습니다만은 어, 민성희 선수 패스 너무 좋았고 자 이렇게 양팀 경기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백팀이 2대 0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백팀은 긴장도 되고 조금 어 그냥 자체 경기 하는 것보다 지금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체 경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준비도 하고 하는 것도 처음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센터포드로 하면 이벤트 점점 빼주시라고 아쉽네요.
오랜만에 긴장감 있게 경기 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경기에 나와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리그가 중단돼서 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져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저희만 힘든 게 아니고 국민들과 힘들기 때문에 이 시기 좀 잘 견뎌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저희도 3점 주도가 됐고 처음이지만 그래도 잘 만들고 이제 리그를 시작하고 최선의 준비를 수원 삼성 팬 여러분, 그리고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 삼성 주장 염기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지금처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다면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위해서 힘써주시는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 보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삼성 팬 여러분, 그리고 수원 시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빅버드에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K리그 개막이 연기되어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조심하고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두기 등 꼭 지키고 하루빨리 빅버드에서 만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철벽 수비로 막겠습니다. 수원 삼성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홈에서 이렇게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어 너무 팬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16년도 때 결승을 밖에서 봐야 됐던 게 좀 서러움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 좀 풀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정말 모든 선수들하고 팬들한테 감사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기쁨의 눈물이니까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이 되기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필요 있나요? 우승했는데? 뭐야? 세레모니 진짜? 우리에게 승리 필요한 대형이 형이라고. 약간 좀 서름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극복해낸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되게 고맙고요. 결승전만 또 뛰게 된 선수가 되었는데, 뭐 지금 오늘 못 뛴 선수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승이라는 컵을 다 같이 들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세레머니가 머릿속에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별 그렸어요, 별. 수원 삼성이 창단 3년 만에 챔피언 자리에 차지했습니다. 모두 전관왕을 차지합니다. 첫째로 아시아 프로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9 KB 하나은행 FA컵 우승은 수원 삼성으로 결정됩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100팀이 전반전에 두 골을 넣었는데 우리 오현규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네. 2-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전 좀 초반 분위기는 100팀이 주도를 했죠. 예, 뭐 이상민 선수와 임상엽 선수를 필두로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00팀이 첫 골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청팀도 좌우 윙백들 올리고 뭐 스토퍼들과 이종성과 고승범 선수까지 조금씩 전진이 되면서 점유율도 높여가면서 지공에서의 공격을 좀 전개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네.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오영규 선수에게 한 골을 또 허용을 했던 청팀이었고요. 그렇죠. 자, 지금 후반전 들어오면서 선수 교체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안창기 선수가 나오고 이익희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이익희 골키퍼. 그리고 이제 100팀의 교체는 이제 골키퍼 교체가 다고 네. 청팀은 홍철 선수 선수가 나가고 염기훈 그리고 조성진 선수가 나가고 이용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첫 골 장면이었죠. 네. 아, 잘했어요. 예. 지금 이런 헤딩 딱 넣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쵸. 이마에 가볍게 걸리는 헤딩. 예. 예. 슈퍼맨 헤더. 아우, 폴짝 뛰어서 개구리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네. 어, 개구리 헤더.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네, 반대편 딱 보고 정말 가볍게 예. 예, 확실하게 시야가 확인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골. 네. 아, 지금은 예. 네, 앞서도 뭐 언급드렸습니다만 청팀 선수들이 좀 반응이 조금 느렸죠. 그렇죠. 저 오영규 선수가 빠르게 이제 대시에다라는 움직임을 읽지를 못했어요. 네. 네. 오영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데뷔했고 또 슈퍼매치에서도 선발로 나올 정도로 뭐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선수인데 그렇죠. 올해 조금 더 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박상혁 선수의 움직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저희도 이제 채팅창을 쓱 봤어요. 어떤 네. 채팅이 올라오는지. 아, 굉장히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예. 아, 여러분들 싸우시면 안 돼요. 아, 그렇게 싸우지 네. 마시고 네네네. 그냥 예, 저희도 이제 좋은 의미로 진행을 네. 하는 이벤트고 네. 하니까 오늘만은 예. 모든 축구 팬이 좀 한 마음이 되는. 근데 아, 제발 이제 팀 비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K리그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몇 년 동안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 K리그 팬들이 단합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긴 해도 예, 예, 예. 예. 이제 클린 채팅창을 만들어 봐야죠. 네. 예. 네, 클린한 문화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자, 잠시 지금, 보니까 예.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직관 하신 분들이 이제 움짤이 만들어져서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재밌게 또 보시니까 빨리 이제 하루빨리 빅보드에서 이제 관중분들이 차는 그런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예. 자,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진영을 바꿔서 이제 왼쪽이 청팀이고 오른쪽이 백팀입니다. 네. 아, 과연 어떤 모습이 조금 나오게 될지. 청팀은 일단 득점이 필요하죠. 예, 그렇죠. 가장 필요한 부분이 득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길게 한번 전방으로 쳐주고 있는 청팀인데요. 예.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청팀이 참 이 상대 진영까지 잘 올라오고 네. 패스 자체는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가는데 이 마지막에 약간 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네네. 중앙에 뭐 전반전에 김민호, 한석희 선수 배치를 시키면서 이제 짧게 주고받는 중앙 좁은 공간에서 그런 모습에서의 호흡을 바랬는데 네. 호흡이 시도가 안 됐던 건 아니었죠. 그렇죠. 네. 백팀의 입장에서는 2-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리그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이제 시즌을 치르고 있는 경기라면 사실 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충분히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가 점유율 높였을 때 위쪽으로 라인 끌어올렸을 때 대응하고 수비하는 법에 대한 연습은 저는 많이 했다고 보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역습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조금 보여야 되겠죠. 네. 아, 왼쪽으로 일단 전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연습 경기입니다만 해트트릭 노려야죠. 오형규 네. 반대편으로 지금은 조금 정확하진 네, 않았습니다. 안쪽에 조금 더 뭐 감겨 맞았어야 되는데 예, 네. 흘러갔네요. 어떤 분이 이제 또 수원이 이길 듯. 네. 아, 수원이 이기네요. 네. 아, 수원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원은 집니다. 네. 예. 아, 비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예. 그렇죠. 비길 수도 있죠. 연장전은 없으니까요. 자, 반대쪽 교체 투입된 이용원 이용원 선수가 아니군요. 예. 아, 짧은 패스 좋았고요. 예. 고승범이 붙여줍니다. 네. 아, 약간 빗맞았어요.
한석희 내줬고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예 수원이 이기면 수원 2연승. 그쵸. 예. 백팀이 이기면 백팀 2연승. 아 뒤로 한번. 예. 자 깊숙하게 들어와서 땅볼 크로스 걷어냈습니다. 예. 뭔가 이제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풀타임 경기 한번 뛰면은 일주일 이후에 경기 폼 올라오죠. 그렇죠. 예. 이제 키커는 염기훈 선수고요. 염기훈 선수가 이제 후반전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예. 홍철 선수가 빠졌고요. 짧게. 예. 자 다시 한번 염기훈. 아, 오른쪽으로 지금은 염기훈 오 지금은 지금 예 아 완벽하게 수비를 떨구는 네. 네 염기훈 선수 왼발 잘 쓰는 거 다 알다 보니까 이제 박스 바깥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도적으로 안쪽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아 예, 크루피치 선수를 확실하게 제끼고 네. 제쳤던 이제 염기훈 선수 움직임이었고요. 자, 안쪽에서 돌아서는 과정인데요. 자, 주심 그대로 경기 진행시킵니다. 네 반칙은 아니었습니다. 한석희 선수가 뒤에서 자기를 안았다. 예. 아 바람이 좀 멈추지가 않네요. 예. 바람아 멈추어다오 제발. 네. 쌀쌀합니다 생각보다. 자 두 명의 선수가 붙어주고 있고 예. 다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지금도 양상 자체는 청팀이 라인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전반전과 비슷한 네, 양상으로 맞아요. 흘러가고 있거든요.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전방으로 가는 패스 끊기게 되면은 백팀 수비 성공이거든요. 네네. 예. 나가기 전에 살려냈습니다. 명준재. 지난 예. 경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골을 넣었던 명준재 선수고요. 지난 경기에서 아, 이제 백팀이었는데. 좋아요, 명준재. 크로스 올라갔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네.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었군요. 예. 자 이렇게 골이 들어갔죠. 자 이 부분은 좀 네. 아쉽네요. 예. 지금 이제 골키퍼가 지금 이익희 선수로 교체가 됐단 말이죠. 예. 예. 아 저희도 지금 이제 화면 자체가 지금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좀 먼 지역이라서 골이 됐는지 늦게 파악을 했는데 예. 골이 들어갔습니다. 유주환 선수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네네네. 예. 아 이기 선수의 실수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예. 2대 1이 됐습니다. 청팀이 아, 지난 경기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해서 처음으로 예. 이제 골을 넣게 됐고요. 올 시즌 입단한 이제 이기 선수인데. 아 좋아요 터치. 좋아요 그리고 슈팅! 마무리 골입니다. 어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동점을 만들고 있는 청팀입니다. 예. 야 한석희 선수가 지금 보세요. 네. 첫 터치 떨구고 의도적으로 왼발로 지금 터치 안 하면서 타이밍 잡고 다시 오른발로 본인 타이밍 맞춰서 슈팅. 네. 어우. 아 한석희 선수는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렇죠. 예. 지난 경기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센스가 엄청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기 선수의 실수였어요. 그렇죠. 완벽한 예. 실수였죠. 예. 유주환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예. 여기서 바로 이제 클리어링을 하지 않고 네. 한번 접었어요. 네. 네. 한번 접었는데 뭐 의도가 아. 의도가 나쁘다라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죠. 예. 확실하게 해줬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예.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골이 나오는 장면. 네. 자 순식간에 2대2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석희 선수가 정말 한석희 선수 보세요. 지금 터치 이후
아, 오른발 좋았어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축구 센스가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막판에도 워낙 임팩트가 그렇죠. 대단했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예. 네. 개인적으로 한석기 선수는 타가트 선수와도 또 크루피치와도 전 호흡 맞추면은 좋은 조합이 될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앞서 전반전에서도 이제 중앙에서 작은 신장이지만 그래도 발 밑으로 왔을 때 공을 지켜주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줬고. 네. 네. 아, 잘 넘어졌습니다. 네. 한익원 찍어서 올려주는데요. 네, 중앙으로 한번 가봤는데 조금 더 이제 볼 점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공간을 넓게 사용했어도 됐을 거예요. 워낙 이제 청팀 백팀 모두 이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공간이 워낙에 좁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예예. 예. 땅볼로 깔아서 전방으로 넘겨줬습니다. 반칙 김태원의 반칙이었고요. 네. 네, 두 골이 순식간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놓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 1분 만에 두 골이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백, 이제 청팀은 양영모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고요. 네. 백팀만 이제 골키퍼가 바뀌었죠. 안창기 골키퍼에서 이희규 골키퍼로. 자 이제는 역전을 바라보고 있는 청팀인데요. 네. 반칙입니다. 쓰러졌었던 유주환 선수였고요. 네. 아 지금은 염기훈 선수가 볼을 받고. 위치 확인했을 때 동료들 위치가 확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했어요. 자 측면에서 줄곧이 여의치 않자 자 본인 직접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종성 다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이제 2대2가 되니까 뭐 당연하게도 백팀은 마냥 이제 내려앉지 않고요. 그렇죠. 앞방 라인은 생각보다 이제 앞서보다는 조금 더 끌어올렸죠. 네. 네. 아, 그런데 지금 한강 건너뛰는 패스 좋아요. 예. 자 오른쪽 조금 지금 길게 갔거든요. 네. 살려냈고 바로 크로스 올렸는데 예. 자 반대편으로 일단 넘어갔고 잘 잡았습니다. 슈팅. 아, 좋아요. 예. 지금도 조금 떴어요. 예. 명준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쉽지 않은 공 필드 안쪽으로 붙여두고. 아 이번이 이제 두 번째 골 장면이죠. 네. 네. 한석희 선수의 골이었고요. 첫 골이 나오자마자 네, 완벽한 골을 또 만들어냈던 네. 한석희 선수였습니다. 한석희 선수도 마무리 기회가 있을 때 그래도 계속해서 좀 때려주고. 그렇죠. 예. 예. 오현규 좋아요. 아 오현규.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노려. 예. 오 좋은 태클. 박대원 선수의 태클이 좋았습니다. 예. 지금 오영규 선수도 지금 태클 들어오는 거 뭐 겁낼 필요 없이 안쪽으로 잘 들어왔죠. 그렇죠. 네. 오늘 경기 끝나고 예, 홍철 선수 그리고 오늘 경기 MVP 이렇게 두 명의 선수들이 인터뷰합니다. 예. 중앙 높게 코너킥. 자 한익원 쫓아가는데요.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만 네. 붙여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네. 네. 지금 한석희 선수 보고 그대로 그냥 때려놓고 아 그렇죠. 이런 플레이 좋거든요. 네. 네. 굳이 장신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단신의 선수가 작고 빠른 선수가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슈팅 때립니다. 골퍼스트 자 마무리 치습니다. 3대 역전 청팀입니다. 야 유주환 선수 득점. 아, 선수 이제 멀티골이 되죠. 네. 네. 아 후반전에 양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골대 맞고 떨어지는 공. 네. 크로스 이후 마무리.
염기훈 선수의 슈팅이 뭐 사실상 어시스트라고 그렇죠. 보여주고요. 아, 네. 염기훈 선수. 자, 지금 리플레이가 일단 나올 텐데 나오겠네요. 네. 다시 보고 싶네요. 주고 아, 염기훈 선수 왼발은 아. 네. 오히려 골대 맞고 이기 골키퍼를 맞으면서 그렇죠. 속도가 줄다 보니까 이제 청팀에게 도움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진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네. 하늘천 따지님 심쿵 추천 심쿵이라고.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염기훈 선수 이런 슈팅이 가능했던 이유 앞서 한석희 선수가 받고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네. 만약 한석희 선수가 받지 못해서 천천히 공 몰고 올라왔다 염기훈 선수에게 이런 중거리 슈팅이 안 생겼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아, 이기 골키퍼는 본인이 조금 아쉽겠어요. 세 골을 그렇죠. 내주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전반부터 뛴 게 아니라 후반에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연습 경기니까요. 네. 예. 네, 저희도 채팅 보고 있습니다. 경기 화면 보다가 채팅 보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뒤쪽에서 네. 접촉이 있었어요. 반칙이었습니다. 네, 청백점 재미있지 않나요? 네.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뭐 재밌다는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그 경기 초반에도 언급드렸지만 확실히 지난 경기로 풀타임 연습 경기 뛰어보고 네. 오늘 경기까지 뛰는 게 그리고 선수들도 팬들에게 보여지는 경기를 할 때가 훨씬 이제 긴장도가 높아서 그렇죠. 경기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경기 한 경기 뛰고 오늘 또 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다들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 고승범이 지금 터치가 약간 높으니까 바로 압박 붙어주죠. 예. 예. 자, 오형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저기 그 테라스 관중 한 두 분 정도에서 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이 코로나 19 때문에 이 팬분들 오셔도 직접 관람이 불가합니다. 네네 예.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네. 예. 클럽하우스로 이제 정중하게 이 SNS에도 구단 측에서 이제 얘기를 게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나이키 스톤님 중계하시느라 고생 많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갑자기 그 네. 아, 상표, 광고하는 줄 알았구나. 상표 얘기를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길래 네.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퓨마입니다. 네. 예. 그럼 맥주는 어디죠? 칭따오입니까? 네. 아. 네. 아, 이게 스폰서 때문에 이제. 예. 자, 왼쪽에서 이제 코너킥 기회인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또 염기훈 선수고요. 오늘 킥 보니까 뭐 워낙 킥 좋지만 오늘도 킥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살아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한번 잘라주는 헤딩. 제대로 돌리기에는 조금 빠르게 맞추진 못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윤영주 캐스터의 차가 SM3입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아 여기 얘기가 나오네요. 아 이스타 영상 보셨어요? 예. 오늘도 올라오니까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백팀 측면에서 한번 뒤로 박상 선수가 내려와서 받아줬고요. 백팀이 지금 무리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지공에서의 모습은 전반전 백팀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지금 오른쪽이 좀 갇혀있을 때 중앙 거쳐서 한번 빠르게 왼쪽 가야죠. 아니면 한 번에 가거나 예. 이렇게 풀어나오는 모습 필요합니다. 아 지금은 과감한 선택인데 이렇게 박상우 선수처럼 중앙 좁은 지역에서도 패스를 배급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선택지가 더 다양해지는 거죠. 네. 예. 넘어지면서까지 예, 패스 연결 잘 됐고 지금 살짝 손을 썼기 때문에 만약 백 서었더라도 반칙이 선언됐고 그렇죠. 예. 자 지금 백팀도 라인 많이 끌어올렸어요. 네. 예. 스코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패스 끊어졌고요. 짧게 다시 뺏어내는 한의권입니다. 한의권 단독 돌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예. 지금도 유주환 선수가 일부러 지금 박상우 선수가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공 앞에 서 있다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거는 진짜 실전 같은 모습이에요. 네. 네. 저런 사실 플레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프로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든 실점률을 절제하려는 모습. 박상혁이 찹니다. 네. 좀 길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이 벗어났던 박상혁 선수였고요. 아, 지금 시청해주시는 선생님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주환 선수도 많이 뛰어주네요. 그렇네요. 네. 워낙 뭐 오영규 선수가 오늘 경기 두 골 터뜨렸고 많은 기대 받고 있습니다만 유주환 선수도 한때 이제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거든요. 네. 유주환 선수도 두 골 터뜨렸고요. 그렇습니다. 네. 임상엽 선수는 이 햇빛도 딱 받으면서 뛰니까 뭐 모델 같아요, 진짜. 워낙 잘생겨서. 네. 아, 아쉬운 플레이. 예. 저렇게 올라갔을 때 슈팅까지 마무리되는 게 팬들은 가장 바라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공격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예, 지금 호흡이 안 맞았죠. 너무 깊게 좀 패스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지금 여기는 그 클럽하우스예요. 클럽하우스. 블루윙즈의 클럽하우스고요. 연습 경기장에서 지금 자체 창백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명준재 헤딩 뒤로 갑니다. 다시 한번 명준재 김태원 선수 눌러주면서 공 뺏어냈고요. 아 청팀도 지역인데요. 그래도 좁은 지역에 자, 한석기, 빠르게 붙어주면서 한석기 뒤쪽에서 태클 네. 들어갔는데 반칙이었습니다. 아 카드 나오네요. 네. 오늘은 카드 나옵니다. 자 높게 자, 아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죠 예 이기 골키퍼 빨리 나왔어야죠 예 자 크로스 아 뒤쪽으로 내주는 거였죠 네 예. 근데 이기 골키퍼는 앞서 뭐 빌드업하다 실수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모습 보여줘야 돼요. 예.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3대2로 청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반에는 백팀이 2대0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이제 후반전 들어오면서 세 골을 몰아넣은 청팀이고요. 네. 반칙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고 있는 청팀. 자 잠시 예,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유니폼 만드시는 분들한테 팬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고 해주세요. 교환만 세 번이에요. 이렇다고 합니다. 네, 네. 신경 써주세요.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뽑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뽑기가 잘 돼야 되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좋아요. 박스 안쪽 슛 막혔습니다. 이번에 막아냅니다. 네. 이기 선수도 좋은 서브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 골키퍼 잘 막아내고 후속 동작에서 공 깔끔하게 잡아줬고요. 태클 반칙이었어요. 아, 지금은 뭐 한석희 선수 반칙이긴 예. 합니다만 예. 도전해볼 만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이제 아무리 같은 팀 선수들이라도 이제 태클을 좀 심하게 들어가거나 하면 예. 순간적으로 이제 흥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선수들도 시간이 몇 분 지나면 아,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요. 예. 그 저희도 그렇잖아요. 예. 축구하고 이런 거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축구장에서는 예. 성격 다른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예,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 이 승부욕이 걸리다 그럼요.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한익원 선수 좋았어요. 네 잘 예, 봤습니다. 뭐 페인팅 주고 왼쪽에서 명준재 떨궈 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익원 안쪽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아 좋아요 패스. 좋아요. 아유 너무 아, 좋았어요. 그냥 가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역습을 전개한 중앙인 한석 한번 보죠. 유주환 보죠. 자, 아 유주환이 오히려 멀리 봤는데요. 반대편 연결됐어요. 아 좋아요. 염기훈 잡고 측면 돌아가주고 자 접고 짧게 치고 슈팅! 오른발 슛 네. 떴어요. 염기훈의 오른발 슛 염기훈의 오른발 슛이라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해요. 네. 아 지금 왼발로 잘 잡아놨는데요. 네. 어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만약에 없지만 염기훈 선수의 오른발이 염기훈 선수의 왼발만큼의 정확도 새끼를 갖고 있다면 아니 그러면 염기훈 선수는 그러면. 어떤 선수가 됐을까? 아이, 그럼요. 아 진짜 네. 왼발은 정말 엄청난 선수거든요. 사기캐죠 사기캐. 네. 다시 전방으로 뭐 누적도 그렇고 염기훈 선수는 진짜 K리그에서 엄청나게 족족을 남긴 선수고요. 네. 자 반대편 다시 한익원 선수를 바라봤는데요. 자, 아 약간 길었네요. 네. 중계 오늘 마지막 아니고요. 저희 이제 수요일 날 3일 후에 그때 마지막입니다. 이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연습 경기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자체 경기 다른 팀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은 저희 방송국 공지를 통해서 네. 예, 빠르게 좀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K리그를 나가고 싶은데 아직 그 K리그가 연기돼서 못 나가는 상황에서 자체 경기 이렇게 오니까 좋아요. 그렇죠. 예, 예. 재밌어요. 예. 오! 어우. 저희 쪽으로 날라왔어요 공이. 네. 깜짝 놀랐네요. 머리에 맞을 뻔했습니다. 저는 헤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예. 장비 고장납니다. 장비. 예. 자 일단은 뒤로 김태환. 아 지금 공이 예 제대로 안 따라왔죠. 그래서 이게 참 축구 프로 선수들 퍼스터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퍼스터치 조금만 예. 늦으면 요즘에는 워낙 압박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예. 저 수요일도 오후 2시죠? 네. 네 오후 2시에 하고요. 아 김태환 선수 턴 좋았죠. 상대 발 보면서 한익원 선수 빠져나왔고요. 한익원 안쪽으로 아, 빠른 템포긴 합니다만은 이 청팀 중앙 수비수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아 송경규 좋아요. 예. 여기서 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박상혁 선수고요. 지금 송진규가 잡았다면 역시 예, 조금 천천히 공간 쪽으로 공이 가겠죠. 크르피치는 주고 들어가야 될 텐데요 빠르게. 그렇죠. 예. 자 코너 쪽에서 아 좋아요. 다시 크르피치 연결됐고 오른쪽 측면. 아 지금은 예. 지금 크로스가 정확했다기보다는 저 위치쯤에 이제 동료가 있다라는 예상이 되는 패스였는데 예. 어,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수원 우승 114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수비 두 번 맞고 떨어졌고요. 네네. 왼발 슈팅. 어 지금 쓰러져 있는데. 네. 어 정강이 쪽에 좀 통증이 심한 것 같은데요. 예예. 예. 네. 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박상혁 선수예요? 아 예예예 예, 예. 지금 좀
충격이 있겠습니다. 예예. 예. 박상 선수가 이제 고대 메시죠? 네네 맞아요. 예. 예.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아 저번에 또 이제 아, 또 김수빈 캐스터가 알려줘서. 박상혁 선수도 잘했죠 오늘. 일단 그 두 번째 골 킥도 좋고요. 예, 박상혁 선수 굉장히 좋았죠. 예. 고대 앙리에 이어서 고대 메시. 제가 알기로는 전국 대학별로 메시 그리고 전국 고등학교별로 메시는 다 있습니다. 예. 아니 키 작고 빠르고 발치건 좀 좋으면 다 메시 아닌가요? 예예 예, 예. 다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전 세계 메시가 한 몇천 명 될 겁니다. 예. 다행히 그래도 이제 박상현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예. 네, 전반전 아 후반전 네.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한의관 쪽으로 다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아 박상현 선수가 이제 교체를 요청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 경기를 통해서 팀 분위기 망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네네. 선수들 보면은 약간 좀 태클하고 휙 가는 모습이 있는데 경기 지금 경기 때는 이게 프로니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바로 풀립니다. 경기 끝나자마자. 그리고 이런 연습 경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상대로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죠. 연습 경기는 네. 그러니까 상대 팀의 입장에서. 이 정도 텐션이 유지돼야죠. 네. 예. 상대 팀의 입장에서도 이제 같은 팀이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나서 서로도 이제 또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을 것 예. 같고 그런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한유경 선수가 빠져나오면서 명준재 선수 달고 올라오고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수비를 조금 끌어 올리는 모습인데 청팀 현재까지 지금 라인이 굉장히 좋아요. 명준재 선수도 굳이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밀어내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 그렇죠. 네. 자 오른쪽으로 보내줬는데 일단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후방 빌드 거쳐가면서 공격 전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크르피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깊숙한 위치까지 올라가서 크르피치 선수에게 조금 배달이 되는 크로스가 몇 차례 정도는 시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이제 공간이 좀 더 넓어지고 크르피치 쪽으로 수비수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크르피치 쪽으로 워낙 공이 연결되다 보지 되지 않다 보니까. 측면에서 백팀 선수도 올라오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팀이 수비하기가 너무 편하다라는 거죠. 네. 네, 패턴이 단조로우면 그렇죠. 네. 네. 읽히게 돼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 K리그가 연기 된 게 굉장히 물론 아쉽습니다만 올해 신인 뭐 지난 시즌에 대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 2년차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클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도 사회생활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크리피치 뒤로 가네요. 자 성준규 떨구고 야 한석희 선수는 공 뺏는 능력도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예. 지금도 송준규 선수가 가슴으로 떨구고 등지면서 뒤에서 오는 거 막아내는 움직임인데 그 빈 공간 들어가서 툭 쳐내서 공 뺏어내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뭐 스피드만 빠르다 그런 예. 게 아니라 민첩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 같아요. 예. 아 꺾어줍니다.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좋아요. 크리피치 버텨주고 측면으로 한번 공이 좀 시원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 역습 갑니다. 염기훈이 들어가고 오른쪽에서 한석희 자신감 있게 쳐야죠. 아 지금 수비가 읽었어요.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박상혁 선수와 김태환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네. 강현목 선수와 김상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윤욱 선수가 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아, 저희가 오늘 앞서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인터뷰 지금 방금 이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오늘 경기 MVP를 이제 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 선수를 예, 인터뷰를 한다고 해요. 일단은 투표에는 오영규 선수, 유주환 선수, 한석현 선수 오늘 경기 득점에 성공한 선수들이고요. 이따가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선수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석기 선수, 뭐 오영규 선수 다양하게 나오고 네, 있어요. 예. 많이 나와요. 투표가 아마 조만간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예, 투표 시작되면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 예, 질문하고 싶은 것들 예, 남겨주시면 예, 저희가 한번 뽑아서 질문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예. 있어요. 아 지금 바람 정말 많이 부네요. 예. 너무 춥습니다. 예. 자, 한 번에 길게. 예. 아 명준재 여유 있었죠? 아 바람 소리가 지금 다 들어가나 보네요. 아 네. 그래요? 네. 바람 소리가 아 바람 소리 안 들린다. 안 들린다네요. 자 다리 사이로 빼줬고요. 측면 밀고 아 지금 또 슈팅! 네. 잘 막아냈습니다. 오영규 선수 해트트릭 한번 도전을 해봤죠. 예. 네. 양영모 선수가 참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네. 네. 쉽지 않은 각도에서 각을 최대한 만들어 놓고. 자 송진규 자 측면으로 갔죠. 아, 그때 동안 갔어요, 이제 크리스티가 갔어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예. 예. 크로스까지는 올라가야죠. 아 근데 지금 위치 선수는 그렇죠. 쉽지 않을 예. 다시 이제 예, 방향을 가야죠.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요. 다시 뒤쪽으로 내줬고요. 예. 한지근 선수도 워낙 이제 수비가 붙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고 뒤로 내주는 상황. 그렇습니다. 스코어상 이제는 네. 청팀이 좀 내려앉아 있고 자 반칙입니다. 예, 백팀이 활발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보시는 분들은 크레피치의 골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네. 네. 지금 4월 초인데 롱패딩이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아 근데 바람만 안 불면. 네. 춥지 않아요. 명준재 선수 지난 경기 득점 상황에서 공격적인 롤에서도 그렇고 오늘 경기는 이제 윙백으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수비도 좋네요. 명준재 선수가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이제 한 팀에서 딱 주전자리를 잡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큰 시기인 것도 같은데 명준재 선수도 기대가 되죠. 그렇죠. 아까 인터뷰할 때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예. 예. 명준재 선수가 생각보다 인터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워낙 이제 팀 옮기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인터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연기훈 방향전환 좋았어요. 네. 지금 한지건 선수가 빨리 붙어줬죠. 이종성이 다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측면에서 헤딩 경합. 네. 다시 한번 길게. 아 여기서 크리피치 한번 받아줘요. 아,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연결은 자, 됐습니다. 오영규 가야죠. 아 빠르게. 좋은 전지 패스. 지금은 예. 양영목 골키퍼가 굉장히 빠른 판단으로 그렇죠. 예, 판단 잘 나왔습니다. 예. 오영규 선수도 지체 없이 원터치로 내줬는데 지금은 골키퍼 너무 잘 나왔어요. 예. 네.
짧게 내주고 명준재 주고 좋아요. 한석희 패스. 지금 마지막 패스는 아쉬웠지만 근데 한석희 선수가 정말 이 볼에 대한 집념이 대단합니다. 패스는 아쉬웠지만 이 터치도 잔페이크 들어가면서 지금 오른쪽으로 잡는 것보다 왼쪽으로 잡는 게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예예. 예. 네. 저희 엄청 춥습니다 지금. 예. 지금 입이 얼 것 같아요. 예. 오, 또 날라왔네. 네. 네,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45분에 이제 투표가 마감이 돼서 어떤 선수 인터뷰할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현규, 유주환, 한석희 선수 이 세 명의 선수 중에 예. 한 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엔돌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그 투표 그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네. 그 이 화면 한번 눌러 보시면 왼쪽 밑에 AD라는 그 풍선 모양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프 모양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 예. 그래프 모양을 누르시면요. 세 명의 선수가 뜹니다. 예. 그거 이제 누르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선수, 궁금한 선수에게 예.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액션이요? 아, 춤이라도 쳐드릴까요? 네. 엔돌핀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자, 한유건 선수 왼쪽에서 개인 돌파도 충분히 되는 선수거든요. 명준재 선수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붙이고 크로스! 머리로 걷어냈고 네. 크로스가 좀 정확도가 크리피치 쪽으로 저도 너무 보고 싶은 장면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크리피치 쪽으로 예. 크로스가 지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었던 예, 예, 것 같죠? 예. 지금 빈 공간으로는 그래도 이제 동료들은 잘 들어갔고요. 예. 저희는 그 일당이 아니라 지금 저희 채널로 나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가 BJ예요. 예. 예. 일당 받고 싶네요. 예. 저희가 BJ입니다. 저희 채널로 나가는 거라 네. 저희가 관리하는 채널인데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저희를 약간 도와주시는 거죠. 네.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네. 추운 데서 이렇게 중계하고 있으니까 예. 일당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백전 이제 오늘 경기 하고 나서 수요일 날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좋아요. 이종성 선수가 잘 올라가면서 한 칸 전진시켜주고 드리블로 전진하거나 패스로 전진하거나 지금 이종성 선수 드리블 선택은 좋았죠. 네. 네. 다만 그 다음에서 조금 패스가 상대에게 넘어갔고요. 한석희가 주고 나갑니다. 유주환. 네. 아, 유주환 선수도 오늘 참 좋아요. 유주환 선수는 해트트릭 도전이거든요. 네. 네. 아, 하르트따지님 1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이 선수의 국적은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크로피치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지 못해서 네. 지금 5골 다 대한민국 선수들이라서요. 예. 그럼 대한민국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 선수의 클럽은 수원삼성입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네요. 예. 아, 또 벌써 40분이네요. 아, 이게 말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K리그 시작 글쎄요. 아, 5월 초 가능할까 싶네요. 예. 계속해서 뭐 얘기는 예, 나오고 있다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예. 정말 생전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다들. 예. 네, K리그 개막은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 전혀 모릅니다. 4월 말 5월 초가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그 정도로 두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글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생각이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다시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뭐 당연히 밀리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지 않길 바라야죠. 자, 주고 들어갑니다. 전진 패스. 옆에서도 약간 길었어요. 예. 한석희 선수 지금 후반전 이제 41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순간 폭발력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10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더스카팍 네. 선생님. 저희 선생님들 추천인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희도 이제 BJ 활동을 또 해야 되니까 저희 이제 다양한 이제 컨텐츠 준비해서 예. 예, 스포츠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래피치 쪽으로. 자, 여기서 아, 지금 오영규 선수 완전 빗맞았어요. 크리피치가 가슴으로 내주고 지금 근데 사실 몇 개 플레이가 안 나왔지만 네네. 오늘 크리피치 선수가 많이 터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가슴으로 떨궈져서 오영규 선수에게 주는 모습은 이 선수가 좀 이타적인 플레이어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물론 전방 공격수라면 욕심도 내야 됩니다. 예. 네. 오영규 선수의 깎아차기. 추가 시간 제 생각에는 2분 정도 예상합니다. 네네. 네. 아, 지금 정규 시간은 한 2분 정도 남아 있고요. 예.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예. 아직 45분이 아닌데 좀 일찍 마감이 됐나 봐요. 아, 한석희 선수군요. 아, 한석희 예. 선수가 한석희 선수한테 뭐 물어볼까요? 여러분 빠르게 좀 질문을 남겨주세요. 좀 재밌는 질문. 사실 저도 이제 K리그 가면은 팬들에게 한마디 오늘 경기 어땠는지 지난 경기 활약이 어땠는지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거 굉장히 좀 뻔한 질문 모범 답안 있잖아요. 모범 예, 답안 그런 거 말고 좀 색다른 거 예, 색다른 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에게 축구공이란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예. 바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첫 키스 언제 했는지. 올 시즌 목표. 예. 베란다 관중분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네. 정말 멀어요. 네. 아, 그거 진짜 물어볼까요? 아까 김태원 선수와 부딪혔을 때 표정이 조금 안 좋았는데 실제로 화났는지? 아, 심석희, 손석희는 뭡니까? 레반도프석희 뭐야? 레반도프석희. 아, 진짜 기발하시네. 다들 기발하셔. 자, 깔끔하게 끊어냈고요. 명준재. 유주환 짧게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에? 자, 자 지금 한번 공격해야죠. 한번 대야죠. 넣나요? 오, 아, 티크로 날리면서. 예. 자, 이제 정규 시간이 다 됐고, 자 크로스 오 크리피치 머리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네.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아 예, 조금 아쉬웠네요. 오늘 태풍주의보 있었나요 원래? 와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 진짜. 예. 태풍주의보 정도. 네. 지금 나무 흔들리는 게 거의 뭐 태풍입니다. 오우, 지금 진짜 춥습니다. 예. 아, 두 번째 서포터즈가 되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프리카에서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말투가 좀 바뀌었어요. 네네. 아, 배봉선 역계 또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대로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외국인 선수 중에 누구랑 친한지 물어봐달라고 다양하게 이제 질문들을 올려주시는데 네네네. 우리 빈케가 또 몇 개 선정해서 네. 또 잘 물어봐 주시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 지난 시즌 막판에 득점도 많이 내. 야 명준재 초후방 밑에서부터 이제 진짜 저게 자신감 있고 드리블에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저게 절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 실제 시즌 중이었으면 이 네. 상황에서 저런 플레이가 얼마나 팀한테 도움이 되는 플레이겠어요. 아 근데 지금 별풍선 100개가 나왔다는데 못 보셨죠? 네, 저도 못 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저 못 봤네. 교관님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교관님 선생님이 아니고 교관님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 아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는 이렇게 별풍선 쏴주신 분들을 저 처음이기도 하고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해드려가지고 저희 게시판에 감사하다고 아이디랑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보고. 예. 자, 여기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딱 이제 2분 정도 추가 시간 주어졌고 네. 종료가 됐네요. 3대2로 청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후반전에만 네. 3골을 몰아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청팀이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아, 지난 경기보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이 너무 좋아져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피로물질 백기님 또 5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면에 나왔네요. 100개 아, 리액션 좀 부탁드릴게요. 100개 리액션. 네. 자, 지금 인터뷰 일단 가야 되니까. 네, 아, 저는 준비해야죠. 예, 인터뷰 준비할게요. 저는. 인터뷰 빨리 가주시고요. 또 저 혼자 또 하고 있겠습니다. 아, 너무 추워요. 아. 지금 너무 춥고 인터뷰 준비하는 동안 지금 아길레온이 나오는데 아길레온이랑 같이 한번 방송을 하고 싶은데 아길레온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할 수가 없고 아 오늘 정말 별풍선 하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한다고 하니까 아 네네 오현규 선수도 인터뷰를 한다고 하네요. 네 오현규 선수도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오현규 선수의 인터뷰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길레온이 그 마스코트 반장이 됐어요 이번에. 지금 이게 이제 첫 골 장면이죠. 오현규 선수의 첫 골 장면. 굉장히 멋지게 헤더로 마무리를 했던 오현규 선수였고 전반전에는 백팀이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백팀이 페이스가 좋았는데 후반전 들어서 이제 청팀이 또 분위기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아마 지금 저는 중계석에 앉아 있고 저 김수빈 캐스터가 지금 현장에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채팅을 보고 아마 선수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이 선생님들의 채팅을 많이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저처럼 저는 이제 앉아서 보고 있는데 아길레온 축구단 직원 아닐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인터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준비가 다 끝난 것 같네요. 네 오늘 경기 MVP 투표 1위를 한 한석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선 두 번째 청백전 하는데 네. 첫 번째 청백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뭐 양 팀 다 잘한 것 같고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보다는 오늘이 더 경기력이 양 팀 다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막판에 참 득점력도 좋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초반부터 좀 기대가 됐는데 아쉽게도 이제 리그가 연기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런 자체 경기에서도 경기력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작년 후반기부터 몸이 좋았는데 그것을 동계훈련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빨리 이게 네. 끝나서 개막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기다려지고 몸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팬들이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자체 경기 하면서 가장 뚫기 힘들었던 수비수는 누군가? 동료를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어떤 선수였어요? 한 명이 어려우면 한 두 명 할까요? 두 명이요. 예, 예. 일단 상기 형 발이 빠른 수비수다 보기 때문에 뚫기 어렵고 그 다음에는 상민 형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다 보기 보니까. 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상민형하고 상기형 두 분. 혹시 팬들이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뭐 피파 온라인 4 게임도 해요? 뭐 7카에 성공했냐고 물어보는 게 있어서. 7카. 네.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던 겁니다. 아니 하나 더 만들었어요 6카로. 아 그래요? 네, 6카로 네네.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는 모습이 있고 여동생 혹은 누나가 있다면 우리 팀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선수는 누구 있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아직 한번 보시는 거예요? 누구 있는지? 민우 형이에요. 민우 형. 아 왜 김민우 선수예요? 민우 형은 소개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성실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성격도 좋고 네, 민우 형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올 시즌 기대하시는 팬분들이 많잖아요. 올 시즌 한석희 선수의 시즌 목표랑 팀 목표를 한번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목표는 저는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승을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올 시즌도 우승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목표는 지금 좋은 몸 상태를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서 계속 이렇게 위협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석희 선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오영규 선수거든요. 오영규 선수 인터뷰인데, 오영규 선수가 인터뷰가 이제 질문이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시즌 중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경기력 어땠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오늘은 좀 팬 질문을 받아서 한번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요. 팬분들이 오영규 선수 부를 때마다 이제 막 급식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은 그 별명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데뷔했다 보니까 팬분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나쁘지 않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 팬들이 정말 이번 시즌 오영규 선수를 정말 많이 기대한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염기훈 선수나 양상민 선수가 사실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혹시 호칭은 삼촌이라고 하는지 형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직 저까지는 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면 이제 더 밑에 선수들은 이제 삼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 밑으로 이제 삼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급식 얘기가 나오니까 클럽하우스 저도 오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좀 많이 해요? 지금요? 네. 네,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메뉴 중에서 우리 수원삼성 블루윙즈 클럽하우스 중에서는 가장 이 메뉴가 맛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나가사키 짬뽕이 맛있습니다. 아, 네. 오영규 선수가 나가사키 짬뽕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학교 급식이랑 클럽하우스 밥 중에서 어떤 게 더 맛있는 거 물어보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선수들이 먹는 음식이 네, 더 훨씬 맛있습니다. 네, 훨씬. 네.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오영규 선수가 골을 넣게 되면은 세레모니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제 팬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수원 삼성과 함께 뛰었던 선수들에서 뭐 근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혹시 세레모니를 하게 된다면 팬들을 위한 세레모니, 어떤 세레모니 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저도 공격수다 보니까 항상 자기 전에 세레모니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가 가장 좋을지, 뭐 어떤 세레모니가 팬분들께 좋을지 네, 그런 것도 많이 떠올리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요. 네. 혹시 뭐 세레모니 영상 뭐 찾아봤어요? 외국 선수들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뭐 제가 저만의 것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좀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올 시즌 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올 시즌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득점 목표 몇 골 정도를 기대하시나요? 저는 두 자릿수 이상 넣고 싶습니다. 아, 그럼 사실 두 자릿수면 오영규 선수 나이에 굉장한 득점력인데, 오영규 선수는 좀 해낼 거라고 팬분들도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구단의 성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구단 목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수원이라는 팀이 항상 우승을 향해 가는 팀이고, 저희도 항상 우승을 목표로 네, 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참 이제 근본력이 넘쳤던 오영규 선수 인터뷰였습니다. 다음 자체 중계도 좋은 경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석희 선수와 오영규 선수를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고 있을 때 예, 많은 내용이 올라오지 않아서. 아, 별풍선 세레모니인가요? 예, 보여주세요. 별풍선 세레모니라고 합니다. 네, 마무리는 우리 윤영주 캐스터에게 넘길게요. 자, 우리 아길레온이랑 오늘도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자체 창백전 두 번째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아직 한 번 남았거든요. 4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 경기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아길레온과 함께 다 같이 안녕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습을 올라가, 역습 올라갑니다. 이상엽 지난 경기도 이 빠른 속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헤더! 들어갑니다.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 아, 좋아요. 자, 이렇게 느낌. 빅보드까지 We are loyal supporters. 그 이름 수원. 오, 네. 알레 알레 알레. 어떻게? 알레 알레 알레. 오늘 경기까지 알레 알레 알레. 알레 알레 알레.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무리.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동창 왔는데 청팀이에요. 단신 선수가 자꾸 빠른 순간 버텨주고 굉장히 전력이 문제부터 노포스틱. 자 마무리 치십니다. 3대 역전 청팀입니다. 유주환 Yeah.